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도 철학자 까비르는 인간 세상에 참다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혜를 완성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애욕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도 했다. 사랑을 직접 경험해보고 아, 그것은 정욕이었구나 라고 깨우칠 수도 있다. 자연이 그대를 단순한 종자 번식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돈을 벌려고 바둥바둥 벌어도 보지만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승진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아도 보지만 그것들이 삶에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나의 애고를 한껏 부풀려 저울에 달아보지만 나의 초라함과 천박함만을 깨우칠 수도 있다.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보지만 내면의 거지근성은 그대로 있음을 깨우칠 수도 있다.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성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얻고 성취하는 모든 것들조차 죽을 때는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대는 지혜를 터득한다고 한다. 그대만의 지혜를 터득했을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생에서 참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깨달음은 무엇일까? 결국 깨달음조차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간 세상은 깨달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방 사라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에 빠져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의 것일 것이다. 그냥 웃으며 즐기는 자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